무신이 정권을 장악하던 시기. 최세보는 탄탄한 재력과 권력을 가진 고위 관료였다. 아, 그 사람들 참 그. 이거 이 사람인가? 문신들이 한다름에 달려가 조아린 이는 다름 아닌 고려 최고의 실세 이의민이었다. 듣자 하니 요즘 자네들이 우리 동수국사 집에 문턱에 닳도록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그것이 제 여식이 혼기가 차서. 혼기찬 자식이 어디 동수국사네 집 아들뿐이겠는가? 예. 아, 아이, 저희 여식들이 문하수 집댁 며느리로 가당키다 하겠습니까? 아, 내 눈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네. 아, 예. 저희가 뭐 따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정이품 시아버지보다 정일품 시아버지가 더 낫지 않겠는가? 자, 다들 이 좋은 날 만났으니 우리 술이나 한잔 하러 가세요. 이 의미는 최세보를 경계하듯 은근히 하대했고 최세보는 그런 글을 못마땅해했다. 아버지, 아이고 우리 아들 왔느냐? 자, 이리 앉거라. 어? 어서.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좋은 일? 있었지. 어느 꼴보기 싫은 집 자식을 우리 만났는데 그놈이 해탈한 짓을 하지 않게 되냐. 어? 아버지 아니십니까? 최세보가 말한 자는 바로 이의민의 아들 이지영이었다. 어쩌자고 대낮부터 술을 마신 것이냐? 아, 인사가 늦었습니다. 인사드리거라, 시아버지 되실 분이시다.